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가천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조민서입니다. 자, 미대 입시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미대 입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원래 고3 때 할래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빨리 다니라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초반? 중반? 후반? 중반이요.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학원에서도 포트폴리오 디지털로 준비하는 반이 있다고 해서 어차피 포트폴리오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 하고 입시의 과정이니까. 자, 밸런스 게임 갈게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살기. 네. 그걸 뺀 나머지 음식을 먹으면서 살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마카롱이거든요. 근데 마카롱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음식만 먹고 살게요. 아, 마카롱을 제일 좋아해요? 네. 그 살찌잖아. 살찌는 맛을 먹는 거니까요. 다같이 유술한 거는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개체를 진짜 잘 맞춰요. 제가 시험 본 것 중에서 한 3개 학교에서 현재쌤이 내주신 개체가 3개가 나온 거. 진짜 소름 돋았어요. 다른 학원에서 입시를 하다가 올해 다같이로 왔잖아요. 네. 와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만족스러웠는지 좀 차별점? 작년 다녔던 학원에서는 무조건 정시로 가라. 수시로 가면 공부할 시간도 없고 정시가 경쟁률도 낮은데 굳이 위험한 수시로 가냐고 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정시 공부할 자신이 없었어가지고 이 학원에 와서 수시로 간다 하니까 좋게 좋게 알겠다고 하시고 밀어주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입시가 좀 강압적이지 않았다? 네,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실기장 옆자리로 더 피하고 싶은 사람은? 전남친, 전남친의 여친. 전 남친. 전남친의 여친 괜찮아요? 네, 남이니까요. 근데 알아봐 볼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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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서? 자, 입시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그 학원 안 오는 날에도 와서 친구랑 같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배고파져가지고 밥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오랜만에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먹고 그림 그리면 더 잘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12시간 영석쌤과 수다 떨기, 12시간 기동쌤과 수다 떨기. 영석쌤이요. 앞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기동쌤이랑은 12시간 수다 떨면 힘들 것 같아요? 기동쌤은 되게 진지하실 것 같아요. 자, 힘들었다면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결과 발표 나올 때쯤이죠. 여기서 떨어지니까. 제가 딱 12월 15일이 원래 수시 결과가 나오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딱 그때 나온 거예요. 붙은 게. 그게 아니었으면 막 예비 1번, 예비 15번 이래가지고 이게 또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힘들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풀었어요? 네, 잊었어요. 웹툰으로 풀었어요, 저는. 아, 웹툰으로? 네. GT 인형과 영화 보기, GT 인형 안고 있는 현재쌤과 영화 보기. 키티 인형과 영화 보기. 현재쌤이랑은 영화 보기 싫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어른이랑 영화 보는 걸 좀 무서워해서. 12시간 성만쌤과 포켓몬 얘기하기, 12시간 현재쌤과 포켓몬 잡으러 다니기. 현재쌤과 잡으러 다니기. 감사한 선생님께 영상 편지. 현재 선생님께 제가 기초 디자인 싫어했는데 발상과 표현이라는 전형이 있고 또 기초 수영이라는 전형도 있고 여러 전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아예 안 갈 수도 있던 거를 보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재미나게 해주셔서 재밌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학원 분위기가 되게 밝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혜씨,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즐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한 1분짜리 영상으로 올라갈까?